DJ들이 TBS로 모여든다. 셀럽 DJ 콘테스트. 이분은 뭐 KTX VIP를 줘야 됩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열심히 기차 타고 올라온 심사위원입니다. 레드홍입니다. 이거는 심사위원 나야 나야 나. 마지막에 변형을 주셨네요 오늘은. 마지막에 밴딩 한번 줘봐서요. 아이고 갈수록 음악성이 날로 출중해지십니다. 내가 윤신이한테 노래 배웠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셀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하얼빈에서 오셨는데요. 영화 범죄도시 출신 DJ 장첸. 반갑소. 하얼빈에서 온 장첸이요. 장첸 어서 와요. 그 반갑소. 네 지팔로마. 한국말 해도 된다. 아, 식사하셨어요? 발음 똑바로 해라. 알겠니? 알겠어요. 잘못 배웠다. 근데 TBS 뭐? 분위기 어째 이러? 어? 내한테 돈 꿨니? 귀야 이모 우한 덩어리가 맞나? 웃어라 좀. 여기 분위기 왜 이러니? 아 너무 무서워서 그러죠. 두 번째 셀럽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오셨어요. DJ 윤. 아빠 컷! DJ 윤입니다. 알아요. 네. DJ 윤 그 저기 저 DJ 장첸이랑 빨리 인사해봐요. 예예예. DJ 윤 혼자야? 아 장첸. 아 나는 저 그 경호원들이 저기 스튜디오 밖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마영사도 있을 수도 있고. 보인다. 아유 다행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한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데요. 오늘의 선곡, 악성 체납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노래입니다. 아니 저 나라에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에? 세금 안 내면 구속 빠르게 가! 아유 뭐 우리 DJ 윤이 뭐 화가 많이 났어요. DJ 윤 어째 내가 돈 받아줄까? 장첸이 가능해요? 아니 그건 공무원들이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 가게나 잘 돌보시지. 무서우니까는 일단 선곡 빠르게 가! 아니야 선곡은 내부터 간다. 알겠니? 먼저 가니까 가시든가. 이야 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개인 최고 체납액이 홍아무개씨가 1633억. 아이고 많다. 법인은 873억. 이거 어째 얼른 납부 아니하니? 납부해야죠. 해야죠. 알아서 스스로 납부 아니하면 집으로 찾아간다. 그 38기동대 어찌 알아? 그 알죠. 그 38기동대 그 지재원이. 38기동대 그 같이 내가 세금 받으러 가서 문 두들기면 문 열어야 할 거야. 알겠어? 아, 장첸 씨가 문 앞에서 막 두드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선곡은 무슨 노래인가요? 문을 여시오 떠르떠떠더 문을 여시오. 니네 누군 줄 아니? 내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돈 받으러 왔다! 어휴. 문 어찌 하냐니? 어, 무서워. 아이, 무서워요. 아이고. 어, 진짜 무서워. 이거 뒤에 욕해야 되는데. 걔 욕하면 안 돼요. 이게 해야 사는데. 차라리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니체 팔로마. 덕방매야. 장첸 씨가 38기동대와 함께 돈 받으러 가면 문을 열라는 의미로 골라온 곡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였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내가 선곡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 그 옛날에 그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유 나 기억나지요. 그 탤런트 그 최재원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세금 다 받으러 댕기지요. 맞아 맞아요. 거기서 세금 안 낸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세금 안 낸다고 하면
자택 수색에 들어가는데 맞아요. 막 숨겨놓은 현찰 다 찾아내고 돈 될 만한 걸 다 압류를 하는데 글쎄 그 골드바 명품 가방 양주 그리고 저 특히 에? 이거 어? 이거? 이게 뭐예요? 고가의 귀금속들 아... 이런 거 저 꽁꽁 숨겨놔도 다 압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귀금속들 숨겨놔도 소용없다. 그래서 오늘 선곡은 뭔가요? 에, 가요계 귀금속들 주얼리 노래 그댄 바로 슈퍼스타 아이고 서인형의 그 털기춤 털기춤 털털털 천하자들 집 다 털어버리러 빠르게 가 아이고 탈곡해요 서인형의 털기춤처럼 고액 체납자 집에 숨겨놓은 주얼리를 다 털어오겠다는 의미로 DJ 유는 주얼리의 슈퍼스타 골라왔습니다. 야 오늘 뭐 막상막하예요. 그러니까요. 예, 막상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에? 그 TBS 악단 그 트레몰로 줘봐요. 자 오늘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DJ 윤. 에? 예, 나? 윤이에요. 그 털기춤 탈곡기 네? 아주 기가 막혀져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아 글쎄 저 선곡 하긴 했는데 내가 좀 못했는데 왜? 아유 내가 요거 다 내가 진 것 같은데? 오늘 네? 뭐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내가 그 승리를 드려줘요. 아 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도 털고. 예. 이보라 어째 내가 졌니? 응? 아니 저 지긴 지셨는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 심사를 한 레조웅이 전적으로 경원! 차 저기 빨리 저 용산 아니 저 서초동 빨리 가야지. 에? 빨리 어디 가요? 빠르게 가. 아 DJ 어디 가요? 아유 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진짜 버리려네. 아저 지갑 놓고 갔다 이거. 아우 세상에. 에? 안 돼. 아니 지갑 아니 빨리 가. 아 세상에 오늘도 엉망진창이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곡을 기대하면서 셀럽 DJ 콘테스트 여기서 맞춰야겠는데요. DJ 윤이 곡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도망가셨어요. 이 사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소? 내가 곡 소개 내 마음대로 하겠어. 어? 그래도 되죠? 네. 임창정의 문 열려시오. 그 노래가 아닌데요. 내 맘이다! 아, 어째 불만 있니? 없어요! 불만 있니? 없어요!